테니스장 왔습니다. 테니스장. 와, 여러분들 저희가 드디어 장기 프로젝트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장기 프로젝트라는데 이거 장비 프로젝트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장난 아니에요. 지금 가방도 보면. 네, 기대합니다. 지금 기대 중이에요. 저희가 또 스포츠 하는 것도 처음이라. 네. 일단 뭐 장난 아니네요, 진짜. 오늘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간이 또 처음이라서 뭔가 운동을 제대로 배워보고. 누구한테 배우나요, 저희? 오늘의 선생님 제이. 진짜 그런 거 하지 마. 큰일 나. 아니, 호비가 선수 출신이잖아. 아, 뭔 소리예요? 선출이었어. 아니, 뭔 소리야. 하지 마세요. 동메달 땄으면 선출이지. 아니에요. 유명한 그 대회에서 세 팀 중에 동메달. 세 팀 중에 동메달. 그 정도면 참가상 아니냐? 동메달. 일단 뭐 저희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갑니다. 네. 우리 첫날이에요, 첫날. 네, 첫날. 파이팅 한번 해보시면 안 됩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민망한데? 아, 진짜 죄송하다. 소중한 시간 뜨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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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국가대표분들이 이렇게. 아, 너무 부담되는데 큰일 났다. 민망한데? 처음 봐요. 받았으니까 한과로 나눠서 레슨을 받을 거예요. 네. 저희가 처음에 오늘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처음에 이제 포핸드 백핸드 그립 이제 잡는 거 잡는 거 몰라. 맞아. 네, 한쪽 코트에서는 제가 포핸드를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한쪽 코트에서는 권순호 선수가 백핸드를 전문적으로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대단한 분들 이런 기초적인 거 가르치셔도 좀 진짜 좀 충격 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네. 일단은 3사로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누실래요? 아마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그렇죠. 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가. 거의 뭐 이렇게 다르게 4 가는 거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코치님 네네. 어떤 팀을 먼저 가르치시겠어요? 아, 제가 그러면 뭐 세 분을 먼저 딱 잘 보셨네요. 포핸드를 먼저 가르쳐 저희 팀이 운동 에이스. 네, 에이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달려라 하면서 외치고 나눠서 할게요. 제가 달려라 하시면 방탄하시면 됩니다. 지민 빠주고 달려라 이 정도. 달려라 방탄 가자. 렛츠 고. 아, 시작이야? 좋아라. 벌써 땀이 나기 시작했어. 왜 이렇게 좋냐? 가자. 하면 자 가면 되나요? 오케이. 자, 자 진행해 주시죠. 카메라 등지지 말고. 네. 일단 그립은 여기 옆 라인을 보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네. 컨티넨탈 그립이라고 해요. 되게 불편하다. 그렇게 그립? 잡으시고 일단은 배워볼게요. 오케이. 되게 불편하다. 자 갑시다. 아 근데 왼손 잡으시면 또 백핸드는 저기서 쳐야 돼요. 아 원래는 네. 일단은 해드릴게요. 둘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둘 양손 백핸드도 있어요. 신기하구만. 감독님들 알아서 몸 사리셔야 돼.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아 이거 진짜 저 지민 좀 맞추면 어쩌냐? 한 명씩 나와서 치실 건데. 네네. 네 일단 스윙 연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준비 자세가 처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 빼시고 둘 다리가 나가시고 스윙을 하시면 돼요. 하! 자 한 명씩 하나씩 쳐볼까요? 오케이. 가자 태화. 코트 보고 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동작이 그런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 쳐보실게요. 고! 잘 치세요. 아 진짜로 잘 치세요. 이거 탁구 아니지? 아 진짜로 잘 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공을 원래 못 맞추세요. 다시. 하긴 백핸드니까. 하나 둘 셋. 진짜 잘 치시는 거예요. 야, 와, 원래 공을 이렇게 못 넘기세요. 야, 다시 하나 둘 셋. 와. 진짜 잘 치시는 거예요. 형 잘한다. 그다음 백핸드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민 씨, 네. 하나, 둘, 셋. 와. 오, 야. 지민. 야. 제이홉은 하나. 이겨라. 둘, 셋. 이게 괜찮아요. 어려워. 백핸드가 네. 진짜 어렵다니까. 백핸드가 원래 어려운 거예요. 포인트. 네. 하나, 둘, 셋. 지민. 원래 이렇게 코트장 안에 공을 못 집어넣으세요. 처음에 지민. 그래요? 오래 맞춰가지고 큰일 났다. 진짜. 드디어 나왔다. 진짜 제이홉 에이스 나왔어요. 집중하세요. 제이홉 합니다. 진짜 어떡하지? 저 백핸드를 잘 못 쳐요. 자세부터 달라. 오우씨. 제이홉 실망스러운데. 제이홉 실망스러운데. 제이홉 피켜치기 하는데? 한번더 주세요. 제이홉 나왔어요. 에이스 나왔어요. 제이홉입니다. 제이홉.
잘하세요. 오케이, 잘하세요. 오케이, 잘하세요. 한 분 다음 분. 역시 에이스는 다르구나. RMC 이제. 자, 두 분 앞에 거 편집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편하게, 네. 네. 하나, 둘. 힘이 좋으시네. 아이고, 힘 좋으면 또 유리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씨. 아, 원래 하늘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 그래요? 처음 배울 때네. 잠깐만요. 죄송해요. 맞출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오우야. 좋으신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병은 지금 형이 처음 맞죠. 일단 맞추면 되잖아, 일단. 어? 일단은. 너무 어려워. 어, 백핸 되게 어색하다. 아까 스윙하신 대로 편하게 하신대요. 잘하셨어요, 진짜. 네. 일단 용기를 주신다, 야.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나달이랑 비슷하신데요? 나달이랑? 나달. 비달이라고 불러주세요, 비달. 오, 야. 아, 진짜 야. 좋으세요. 오, 좋아. 진짜. 아니, 너무 가슴이 났다. 이게 뭐가 좋아. 준비, 제가 여기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준비. 준비. 하나. 하나. 둘. 셋. 주문이랑 쳐볼까요? 네. 왜 이렇게 빨리 쳐도 되나요? 원래 막 이것만 한 반시간씩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박, 공을 가르키란 말이야. 자, 이렇게 가르쳐 먼저 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하나. 둘. 네, 가르키고, 셋. 아, 이제 나오면 돼요. 아, 정박! 망설이지 마. 아, 망설이지 마. 망설이면 끝나는 거야. 뺏깁니다. 정박, 쳐. 하나. 하나. 둘. 공을 왼손으로 가르키시고. 셋. 오, 홈런! 근데 야. 지금 스윙이 굉장히 빠른데요. 조금만 천천히. 살살, 아, 천천히, 천천히. 살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준비. 어렵다. 하나. 네, 둘. 왼발 나가시고요. 셋. 좋죠. 와,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 지금이 제일 잘했어요. 역시 대한민국 넘버 코치님. 아, 넘버 원이구나. 대한민국 넘버 코치님 역시 다르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 하나. 하나. 둘. 둘. 그렇죠. 너무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안하다. 둘. 셋. 좋습니다. 와. 오, 오. 가자. 역시 에이스인데? 역시 대한민국 넘버 코치님. 에이스인데? 이런 걸로 칭찬해 주시다니. 하나. 둘. 둘, 셋, 자, 갑니다. 우와! 와! 아, 역시. 야, 에이스다. 이거 해본 사람은 다르네. 그니까, 아, 형, 테스트 했구나. 두 번 쳐 왔어. 아, 두 번 쳐 왔어. 저는 난생 처음입니다, 아, 테스트. 준비. 네. 하나, 둘, 다리 나오시고, 왼 다리 나오시고, 오늘 자세 무릎만 조금 굽혀주세요. 예. 셋, 쭉, 좋아! 오! 야, 이거 좋아! 이거 잘하면 우리 에이스다. 아니, 하나 했어, 하나 했어. 야, 우리 장기 할 수 있겠다. 자, 공 보시고. 자, 셋. 허야! 허야! 아야, 험마! 아, 이 친구들 에이스를 못 따라오는구만. 어, 재밌는데? 재밌는데? 아, 큰일 났다. 재유 뭔데? 재유 뭔데? 재유 뭔데? 재유 뭔데? 재유 잘 들어갔는데? 재유 뭔데? 재유가 백핸드. 아! 어, 재유 뭔데? 어, 에이스 저기 있었네. 아, 재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재유 자세가 나온다. 어때? 재밌어, 포인트? 재밌어요? 네. 자, 이번에는 네. 로테이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치고 빠지고 계속 돌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세요. 둘, 셋. 오, 좋아요. 오세요. 오세요. 쭉. 연달아서 계속.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좀. 아, 예. 처음인데, 사실 처음인데. 네. 처음부터 막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지금도 맞추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잘해요. 아, 그래요? 아, 진짜로 처음에 못 맞추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은 칭찬 아니에요? 아니, 아니. 역시 한국 최고의 코치님. 자, 태형이 라켓 돌린다. 자, 태형이 라켓 돌린다. 거, 돌리시다가 멀리 오는 거 보고 돌리다가 그렇게, 네. 와, 근데 신기하다. 태형이 공 좀 다르지 않냐? 얘가 이렇게 각선으로 아, 치는 거 같아. 맞아. 일부러. 아, 오야, 그래 이런 공인 것 같은데. 왼손잡이의 특징이에요. 그렇구나. 아. 오른손잡이랑은 뭔가 조금씩 다 달라요. 어. 스핀 양도 더 많고요. 어. 네. 지금. 그러니까. 홈런! 어, 남준아 좋아. 안타. 남준아 좋으세요. 한 번씩 다 돌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바꿀까요? 체인지 할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체인지 좀 하자. 그죠. 포인트도 이제 배우고 와서 또 해봐야 되니까. 자, 여러분 자, 이제 체인지 할까요? 한 번만 몇 번. 하나, 둘. 아, 마지막 턴 맞아. 하나 하는 거 못했는데. 너가 옆에서 방해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임마.
자, 여러분들 백핸드 가면 야, 더 신세계 느낄 수 있어요. 어려워요. 백핸드가 자,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야, 이것도 안 했으면서 뭘 훨씬 더 어렵대. 백핸드가 훨씬 더 어렵죠, 일을. 코트에서 저희가 로테이션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공을 던져주고 권순우 선수가 옆에서 봐주고. 어, 네. 야, 일자로 줄 서. 아, 멋있네. 멋있는 스포츠네. 아, 내가 7등이야? 나도 약간 가망이 없어 지금. 저 약간 거의. 재밌잖아요? 아, 재밌어. 좀 돼야. 3회차만 지나가면 내가 7등일 거야. 근데 진짜 재밌는 거 재밌어. 너무 치는 맛이다. 허란 몬스터. 오. 우와. 와. 와, 야, 명중률. 100%! 우와, 우와, 우와! 다 피해가! 야, 공이 어떻게 저리 가? 누구 먼저 할래? 뭐, 자, 제요! 고유! 아야! 가자! 아야, 태임! 저, 아, 그래? 이거, 아니. 아, 너 태! 백핸드 까먹었다! 저, 어, 그렇게! 어, 이거 익었나요? 왼손을 좀 더 안쪽으로. 아, 안쪽으로? 네.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우와, 방금 우리 못 본 거야! 형아, 못 했어! 못 봤어, 못 봤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형아, 못 봤어! 아이고야! 아, 괜찮아! 와! 아이고야! 욕심내지 마! 나와, 내가. 와, 이거 본인이. 이거. 혼으로 가르치는 뭐야, 말이야! 본인이 뭐야? 뭐야? 이거 허블라! 아, 페이스워드 아니야? 아. 어렵다. 아! 어우, 씨. 혼으로 가르쳐, 손으로. 마, 봐봐. 어렵다. 갑자기. 조심하세요! 제 공을 찾았더랍니다! 자, 진영 끝! 아직까지 골프에 가깝다, 우리는. 네? 이렇게. 야, 이거 뭔 샷이야, 이거. 남준이 자세 되게 귀엽다. 허이! 남준이 몸이 좋아졌어요, 요새. 오, 야! 야, 저거 있겠지야! 남준아, 넌 갈 때 공 사가라. 나 지금 맞추는 것도 어렵다. 아, 재요. 야, 에이스 나왔다, 에이스. 야, 그러지 말라고. 진짜 하지 말라고. 아이씨. 흔들리는 그립 잡는 것부터가 다르세요. 아. 야, 선수. 오! 아, 재요 달라. 오! 야, 잘 치세요. 나이스! 야. 주장이다, 야, 주장. 야, 주장 때문에. 야, 주장이다, 주장. 아빠 엄마. 네. 오케이, 나랑 수경이랑 같이 떠야겠다 한 판. 오케이, 장외. 언제쯤 홈런이 안 나올까? 6이요. 체력 다 쓴 것 같은데? 형 괜찮아요? 네, 좀. 늙었어 갑자기. 힘들어. 이 형 진짜. 야, 나 농구 어떻게 했냐 진짜. 야, 양손잡이면 되게 유리하겠다. 오, 태형이 진짜 잘해. 태형이. 오, 그래, 딱 이런 느낌인데. 야, 보통 저런 선수들도 있나요? 양손으로 포기 거의 없죠? 한국에는 한 분 있긴 한데, 근데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치는 사람이 없어요. 아. 끝? 네. 에. 옛날 같으면 이거 연습만 3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테니스에 입문하려면 말이야. 정말 어렵네요. 공부터 3개월, 라켓 청소 3개월. 금방 잘하실 것 같은데, 다들. 팀을 아까 나눈 대로 그러면 네, 네. 그 네 분이 네 분이 저기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종진 일로 오세요. 네 분이 아 우리 어. 네, 우리 네 명이 넘어가면 네. 태영이 아, 넘어가시면 아, 될 것 같아요. 지민이 남준이.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포지션을 알려드릴게요. 이쪽 라인에 한 명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스파이더맨이라 그 네. 제 위치에 있는 거 한 번 하나도 제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거든요. 아 그러면 앞에 아, 그럼 예 네, 그럼 되죠. 그러면 여기 서비스 라인에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 라인이요? 전 뒤에 있을까요? 네, 여기 뒤에 계시면 되고요. 뒤에 있다가 뒤통수 맞으면 어떡해요? 야, 병과 뒤통수 맞으면 이거 끊는 거야, 이거. 알아? 아, 근데 자기 쪽에 오는 거는 꼭 마이를 외치셔야지. 네네. 안 다칩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마이. 마이.
이겼어요 이러면 저희가 이긴 거예요. 와, 이긴 거야? 와, 네. 아, 네. 이긴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유영기야 너 왜 마이 안 외쳤어? 자 갑니다. 네. 연습이요 또. 마이 정과. 아. 괜찮아요. 네. 자 서브는 각자 하나씩. 정 서 서브 한번 넣어라. 제가요? 넣어. 갑니다. 말했어. 남준 말했어. 야 남준아. 내가 아니 남 재밌네 이것도. 야 너네만 쳐봤어. 포인트 넘기는 것도 어렵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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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이씨. 짜이씨. 아.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가자. 갈까? 너무 재밌다. 7점 내기. 네. 할게요. 먼저 서브하시면 돼요. 좋아 잘해. 갑니다. 샷. 마이. 훈샷. 훈샷. 오케이. 이거는 너무. 야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라켓으로 하는 족구 아니야? 어? 라켓으로 하는 족구 타임. 라켓으로 하는 족구 아니야? 자 우리 서브 우리 서브. 저요? 제가요? 제요 가라. 제요 보여줘. 어. 가라세요. 제요 강. 갑니다. 마이. 오 그랬다 그랬다 홈런이다. 마이. 오케이 마이. 오케이. 괜찮아요. 야, 대화 좋아. 조심하세요, 조심. 자, 오케이.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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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그러니까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 살 넘겨놔. 마이. 아, 좋아, 괜찮아. 어려워. 시, 기본도 안 다져졌는데요? 어디서 슬라이드 하려고, 이거 슬라이스. 자, 위. 어디서? 마이, 본 건 많아가지고 이 게임은 멋이지. 넌 멋이야? 간다. 연연 자 마이 아 야야야 이겼다 봤냐 전기 파리채 타고 봤어 파리채 블로킹 전기 파리채 봤어 전기 파리채 경과 어 아니야 아 선생님 집중 큰일 났어 야 얘들아 큰일 났어 마이 와 오케이 야 날카로웠다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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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구멍을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오케이! 오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강력해! 야, 넌 나중에, 야, 서브로 이겨라, 야! 야, 윤기야, 이기자! 야, 넘겨줄게! 오케이! 아니, 연습이지, 왜 그래? 아이, 인정만이 없게, 응? 윤기야, 높이 줘, 높이! 뭐, 뒤에서? 높게 줘, 높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겼어! 오케이, 쏘리! 쏘리! 파리채 블로킹 좋았어! 갈게요! 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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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웃이야, 아웃이야! 그 왜 잡아? 재밌잖아! 그 팀을 버리라고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야, 예능으로 가자! 어차피 못 자라니까, 지금! 예. 아웃! 아웃,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허우야, 배드민턴 아니야? 나갔다, 허우야! 나갔어, 나갔어. 잘해. 자, 할게요. 허우야, 야. 야, 이씨! 뭐야? 세, 저, 지민이. 우와. 오케이! 6대4, 6대4. 6대4 한 번 더 서브. 매치 포인트. 서브. 쉽네. 서브. 야, 매치 포인트라고 들어봤냐? 몇 점이에요, 지금? 6대4요. 오케이, 실수. 왜 저쪽은 다 실수고, 우리는 마이너스야. 왜 그래? 정국이 귀엽잖아. 너 엄구랑 막내로 태어나던가. 오케이, 귀여워, 오케이 귀여운 거 인정. 야, 인정. 아, 귀여움 다야. 조금 있으면 끝난다. 진짜 오케이. 된 거야? 이긴 거야? 아, 원래 이거 이거는 원래. 스페셜 게임. 뭐 스페셜 게임 다시. 아, 이건 아까부터 우리가 졌어. 간다. 자, 재혁 가자. 마이! 오케이! 잘했다, 윤기야. 비! 비! 아, 안 돼! 안 돼! 뭐야? 마이! 됐어! 마이! 쥐! 어! 훅! 오씨! 오케이! 어! 훅! 오씨! 오케이! 마! 오케이! 이제! 이제! 뭐야, 끝났어? 아.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네.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겼어.
와, 선생님, 박수! 와, 선생님,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멋지다니까. 테니스랑 스포츠가 진짜 멋진 것 같아. 나 운동선수에 대한 약간 동경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멋있어. 사실 이렇게 초보자라고 저는 처음에 이제 말씀 들어가지고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이해하시고 잘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테니스를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추천해드리고 싶고 차근차근 좀 인내력을 갖고 하시면 너무 또 매력 있는 스포츠니까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운세 좋아하시는 다들 너무 하지만.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각자만의 또 그런 네, 느낌도 있고. 네.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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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러면 우리 저희 최종 목표를 그때 얘기하기로는 대회 출전까지 네. 생활 체육 대회. 네, 생활 체육 대회 수준을 모르겠는데. 아마추어. 네. 하는 거 맞죠? 네. 자, 더 동의하십니까? 자기 프로젝트. 오케이. 자,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또 뭐 새로운 걸로 이렇게 뭔가 또 성장해 가는 모습을 뭔가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 옛날에 약간 감정이 좀 올라와요, 하고요. 감회가 새롭긴 하네요. 야, 오늘 호비한테 좀 반을 보냈어. 오케이. 와, 랠리야. 오늘 재발견, 재유비죠? 아, 아닙니다. 다음 오픈은 은메달로 한번 어떻게 세 명 중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채팅 중에 은메달. 은메달. 아니야, 그때 재유비과는 다를 거야.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안 되면 우리끼리 메달 해가지고 뭐 일곱 명 중에 정해도 되고. 근데 또 저희 팀이요, 또 하면 하거든요. 그렇지, 나 옮기고 내가 저희 팀이 또 하면 해요. 저희 옛날에 뭐 달리기 할 때도. 또 정국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테니스만 합니다, 얘네. 그 우리 다음에 뭐 깜짝 놀랄 수도 있다, 진짜. 아, 진짜로. 다음에 와서 정국이. 아무것도 아니었네. 정국이 폭식만 더. 아니야, 정국이 뭐 아니면 더 아예 안 하든지 아니면 너무 이것만 해서 괴물 돼서 오든지 둘 중 하나예요. 네. 무서운 친구야. 기다릴게, 정국아.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테니스 도전합시다, 도전. 도전하겠습니다. 자, 방탄소년단 테니스 장기 프로젝트 도전! 달려라! 방탄! 코치님이고 여기 그래서 이제 몸 푸는 것부터 네 코치님이 알려주실 거고요.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상훈 프로라고 하고요. 저는 여기수 모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희 준비 운동부터 네 간단하게 손목 관련 그다음에 어깨 여러 개 남준이 형 떨어졌어야 되겠다. 한 9년을 가졌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대로 지금 제 폼도 가능하다.
사람들. 야, 너무 어렵다. 네, 오늘 수업이 끝났어요. 아, 나한테 힘들다. 뭐야, 그냥 실내 방송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진짜 연습으로, 개인 연습으로 또 처음으로 왔는데. 저는 스텝을 안 해서 땀이 전혀 안 왔어요. 아, 그래요? 정말 왔어. 근데 이게 제가 한번 어릴 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아, 흔들을 치워야 돼. 진정으로 즐기는 자,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달려라! 도망가라!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탄소년단의 테니스 챔피언십 경기 진행을 맡게 된 네, 추가입니다. 자, 여러분 반전 드라마가 재밌잖아요. 팔 걷었어요. 진 씨 팔 걷었습니다. 방금 되게 창피했어. 진짜 너무 웃기다. 이거 뭐야? 히데 테니스 아이가 이거?